멋있는 민어가 나왔어요. 끝내줍니다. 야. 무더웠던 여름, 이 한 잔의 술과 보양이 되는 음식을 드시면서 여름 막바지 더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세. 안녕하십니까, 낚시인 양파로입니다. 제가 어제 격포에 가가지고 아주 큰 민어를 잡아왔습니다. 제가 회를 뜨는 영상, 뭐 회 무침을 만드는 영상 여러가지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민어 맑은탕, 지리탕이라고 하는 민어 맑은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뭐 여러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했던 것을 뭐 괜찮았어요, 맛이.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보여서 민어 낚시 갔다 오시거나 또는 민어가 아니더라도 우럭을 잡으시더라도 그런 걸 또 맑은탕을 또 끓이셔가지고 또 대우 같은 것도 맑은탕 끓이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탕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육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육수를 내기 위해서 다시를 내기 위해서 일단은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준비했고요. 듬성듬성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물을 먼저 바닥에 좀 깔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물보다는 쌀뜨물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자, 미나리도 마지막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가 익었습니다만 거품을 먼저 제거하고 미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미나의 애, 아주 소금장에 맛있는 미나에도 넣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민어의 알입니다. 넣어서 한 소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 쪼개들면 좀 국물이 훨씬 더 시원하고요, 간이 좀 들어갑니다. 간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넣을게요. 참치액 한 숟갈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청을 또 한 숟가락 정도. 자, 그리고 잡내 없는 맛술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소주 넣으셔도 돼요. 이게 다 이걸 지으면은 제가 미나리로 마지막에 맛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진 마늘을 좀 넣습니다. 마늘 한 4개 분량 정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생강가루
생강가루를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가루, 뜨겁 버섯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젓으로 조금 더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충분히 이제 충분히 간은 들어갔는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제가 미나리, 준비된 미나리를 조금 더 위에다 얹으면서 오늘의 미어탕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맑음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회무침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너무 뜨거워가지고 먹기 좋게 약간 식혔는데 이 안에 보면은 미나리를 제거하면은 안에 온갖 좋은 그 민어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애도 있고 좀 알도 있는데 애도 좀 들어가고 조개도 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알이 있는데 알은 하나를 제가 떠서 알을 준비하고 이게 진짜 진국이죠. 더 민어 맑은 탕이 나오는 과정에서 해무침을 제가 좀 했거든요. 해무침을 제가 했는데 너무 좀 맛있습니다. 해무침, 민어 해무침이고요. 민어 이제 껍데기 그 다음에 이제 민어 회를 쓸고 남은 거 그렇게 해서 해무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뭐부터 먹어봐야 될지 가만히 있어봐. 일단 국물을 먼저 한번 끝내줍니다. 야, 이거 저 혼자 먹기 아까운데. 너무 맛있습니다.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걸 진작에 알았지만 제가 신경 쓰고 가진 양념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본 민어 맑은탕 너무 맛있고 괜찮습니다.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손꼽아지는 민어 맑은탕, 그 다음에 민어 회, 그 다음에 불에 해무침, 거기에 미나리 부침까지 아주 다양한 식재료로 맛을 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생각보다 국물이 끝내줘요. 자, 민어를 지금 다 다듬어서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해서 이거를 숙성이 된 이 민어를 제가 민어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름이 잘 흘리네. 이거는 너무 맛있는 부위라 제가 좀 빼놓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냐면은 광어로 말하면은 뭐 이 지느러미살이라고 엠피라라고 하잖아요. 좀 기름지고 고소한 쪽인데 그렇습니다. 좀 두툼하게 썰었어요. 자, 생물 숙성이 된 민어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이거는
밑간을 하기 위해서 좀 펼쳐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은 시간이 이제 충분히 돼서 밑간이 됐다고 봅니다. 한 30분 정도 밑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튀김가루와 부침가루. 자, 온도는 맞았고요. 하나씩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